49의 사람들 여태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뜻하지 않는 귀인이 횡재를 불러올 수 있어. 그래서 그 귀에는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럼 내년에 판이 바뀌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편 횡재입니다. 네. 횡재는 그러면 약간 로또를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지. 사람들이 횡재라고 하면은 로또뿐만 아니라 어디 투자했는데 그게 또 이제 불어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생각지도 않게 잘 된다던가 뭐를 했더니 누구 덕분에 누가 이렇게 도와줘서 귀인의 도움 때문에 갑자기 승승장구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와, 나 땡 잡았어 하잖아. 네. 그 땡 잡았어의 그 운이 있는 사람을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은 네. 야, 이거 복불복인데 91년생 신미생들이 올 후반부터 내년을 봤을 때 네. 삼재도 들고 하겠지만은 정말 복불복인데요. 네. 아닌 사람은 정말 힘들어지겠지만 이 중에 이 신미생들 중에서는 횡재운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 정말 뜻하지 않은 어떤 기회나 변화가 오는 그런 기회가 분명 있을 거야. 사람으로 도움을 받던 뭐가 아니면 뭘 했는데 갑자기 그게 뜻하지 않게 팍 잘 돼가지고 운이 트이던 무언가를 아파트를 무언가를 뭐 분양을 받던가 뭐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정말 당첨이 되던 했더니 그게 나중에 크게 오른다고 하던 아니면 부모님한테 뜻하지 않게 무언가 돈을 크게 받던 도움을 받던 아니면은 동업자가 괜찮은 작자가 나타나서 나랑 조금 쿵짝이 맞아서 뭐가 추진이 잘 되던 아까 얘기했잖아 삼재가 다 나쁘지는 않아. 삼재를 역으로 이경해서 바쁘게 더 움직이면서 되려 더 바빠지는 복삼재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기회로 잡는다고 하면 이 34살의 신미생들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횡재운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지.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하, 참 애매한데 이 올 후반기에 이 40대 전체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러 나이를 이제 가졌지만 누구를 특별하게 지목은 안 한다. 지목은 안 하는데 술렁술렁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지만 49살 병진생들이 이 네. 하반기의 운을 잘만 탄다고 하면 네. 하반기에 귀인 도움은 분명 귀인 떡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것도 횡재거든. 사람 인떡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인떡으로 횡재운이 드는 사람은 정말 여태 재미없다가 올 음력으로 동짓달 섣달이라도 귀인이 붙어버리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큰 횡재야. 49의 사람들 여태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뜻하지 않는 귀인이 횡재를 불러올 수 있어. 그래서 그 기회는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럼 내년에 판이 바뀌어. 그 정도로 그 운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병진생분들 진짜 힘들었거든요. 올해 49 힘들었잖아. 네. 그래서 이 횡재라는 말이 여기서나 정말 너무 어려운데 한 방. 야, 땡 잡았다. 그래서 늘 그냥 그랬던 사람보다도 그랬던 사주를 가진 그 40대의 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올해 최고 정말 안 좋았다고 하면은 신자진 다 안 좋았지만 49살에 우리 병진생들이 너무 안 좋았을 텐데 네. 이 하반기에 귀인운이 분명히 드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거는 땡 잡은 줄 알아야 돼. 어느 누가 손을 내민다던가 새로운 기회가 온다던가 같이 무슨 모험을 한다던가 투자를 한다던가 무엇을 설립을 해본다던가 인간이 도움을 주겠죠. 인간의 귀인의 도움입니다. 그거는 그 횡재운은 꼭 주세요. 22살? 22살, 3살 양띠, 말띠 이제 파르파르 시작해서 군대도 가고 대학에 이제 입학도 하고 뭣도 하겠지만은 어린 요 나이대들이지만은 우리 2003년, 2002년생들 네. 개미생하고 이모생들이 올 하반기 운이 정말 좋아요. 하반기 운이 좋아서 새로운 변화를 갖는 시기로서는 최고일 거야.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이 됐던 어른들이 됐던 친구가 됐던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하자는 그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찾아보고 알아봐. 그리고 물어봐. 물어봐서 그게 나한테 딱이다 하면 추진하세요. 그게 몇 년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될 거야. 이 횡재운으로 따졌을 때 할머니가 보여주는 기회다 이거는. 내가 큰 돈이 없어도 부모의 도움이든 주변 인간의 도움이든 아니면 지인의 도움이든
누구의 도움이든 분명히 받을 일이 있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다는 사람들도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활동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 생각나시는 숫자 한 두세 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생각나는 숫자? 네. 11, 32. 행제? 로또 번호. 나 근데 로또 안 산다. 감사합니다, 선생님.